발표 참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헤드셋을 끼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마음껏 써보고 결정하면 되는 도규모 사업장을 위한 자동응답 서비스 AI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토마토 시스템은 2000년에 설립해서 작년도에 코스닥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UI UX 툴인 X빌더 6는 지금 공공 부문하고 금융 부문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 학사행정 시스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AI Q&A에 대해서 그 장점, 기능, 그리고 구독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Q&A는 토마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 경험, 그리고 대형 금융권에서 맞춤형 AI 챗봇 응답 서비스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구독형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AI Q&A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자이너 처리 엔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사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I Q&A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하고 오랫동안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보를 통합 관리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객들이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AI Q&A의 기본 프로세서 플로우입니다. 크게 전처리 영역, 의미 기반, 의미 분석 기반 대화 영역, 그리고 LLM 기반 생성형 대화 영역, 그리고 관리 영역, 사용자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AI Q&A의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중간에 그 사각형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AI Q&A 엔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래 주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외부 연계 서비스, 그리고 API 연동 서비스, 둘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가 본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부 연계 서비스나 API 연동 서비스도 원할 경우 추가 공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I Q&A의 장점입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대화를 연결해 줍니다. FAQ, QA 기반형으로 상담 문의, 자주 하는 질문, 고객 상담 게시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화 시나리오형으로, 그리고 생성형 AI 연동형으로도 대답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고, 사용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이용 만족도를 올려줍니다. 모든 챗봇이 그렇지만 저희도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기본 기능입니다. 실제로 초기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 샘플을 보여주는 게 이제 천태종 대광사라는 사찰에 관한 챗봇입니다. 간단한 원터치 클릭 방식으로 버튼형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이 클릭만 하면 빠르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UI UX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입력창에 내가 궁금한 걸 텍스트로 직접 입력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뭐 자가진피 라는 말만 쳐도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뭐 자가진피 재생술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날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LLM을 활용해서도 대화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GPT 미니를 이용해서 GPT 미니하고 연동을 해서 사전에 구축되지 않은 질의응답도 할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화의 끊김없이 그런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GN 라이프하고 협력 사업 통해 가지고 챗봇에
LLM 연동 서비스를 연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DN 라이프는 아산병원 암센터입니다. 예약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 연동을 통해서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예약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약 현황과 관리 시스템까지 제공합니다. 웹 모바일 환경에서 맞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약에서 뭐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림톡 서비스와 연계해서 예약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연동도 지원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뭐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카오톡 채널의 챗봇 서비스까지 연동해서 사용자가 친근한 환경에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알림톡도 지원합니다. 예약 서비스에 대해서 알림톡 서비스 제공하고 담당자하고 예약자 모두에게 예약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정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서비스는 베이직 그리고 프리미엄, 카운슬러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컨텐츠 기반의 답변 컨텐츠가 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그만 사업장 같은 데들은 이 정도 질문이면 어지간한 대답은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GPT를 통해서도 답변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업장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는 소규모 법인들, 저희들 뭐 신설 법인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무상으로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 식당, 교회, 성당, 사찰, 그리고 무인 점포, 숙박시설, 사진관,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샘플을 만들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개인 챗봇으로 가지고 홍보를 할때 사용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I Q&A 프리미엄은 답변 컨텐츠가 10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미지, 웹, 동영상, 외부 링크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도 GPT 답변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월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 컨텐츠는 계속 뭐 살아있고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약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실, 네일샵, 그리고 대형 식당, 요즘 많이 있는 뭐 피부 관리샵 같은 데들에게 어울리는 서비스입니다. 카운슬러는 좀 규모가 큰 사업장인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데가 분당에 있는 성형외과 한 군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같은 소규모 병의원 그리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적용해보니까 카운슬러가 필요하던데 중소기업 이상 되는 매출이 한 100억, 200억 이상 되는 200억 이상 되는 회사들에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업 대행사 배분 조건은 뭐 개인이나 입법인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의 30%를 대행사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이 구독형이라서 배분 조건이 좀 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영업해 두면 그 서비스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영업 대행사에 그 금액이 지급됩니다.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이걸로 AI Q&A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뭐 소개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 시연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모바일로 돼가지고 지금 시연하기는 조금 곤란하긴 한데, 언제든지 찾아뵙고 모바일 보여드리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재현 부사장님, 네. 앞페이지, 한번 네. 다시, 앞페이지. 예, 아마,
이게 솔루션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죠? 네, 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마 우리 그 아담면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 분들이 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영업 대행사 배분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대부분이 B2B 성격인데, 네. 지금 B2C에 뭐 거의 해당되는 그런 솔루션이어서 적용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소규모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험 영업 받듯이 쫙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면 정부 사님은 가장 행복한 경우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여기 아담면 회원분들 대부분이 B2B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거의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하는 것 중에서 소규모 법인 그리고 아까 카운셀러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대형 기업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달 동안 충분히 사용해 보고 우리하고 안 맞다 그러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 설명할 때 그때 네. 키워드가 그것이었잖아요. 일단 무료로 사용해보고 네, 맞습니다. 예. 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자동 응답 서비스 AI Q&A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유사한 서비스가 SKT나 KT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거기보다 훨씬 싼게 모든 솔루션이 저희들 자체 보유한 솔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다른 학원데 이런 금액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차별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재현 부사님께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관심 있게 보시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 일단 한세분 정도 아시는, 여기 나오는 소규모 여러 가지 뭐 식당들이나 법인들이나 이런 데들 소개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데가 눈이 띄면 거기서 또 가속이 붙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앞에 분들이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가지고 굉장히 여유 있게 진행이 될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하여튼 발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